안녕하세요. 닥터 오토마토입니다. 오늘은 언어 치료 꿀팁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연상 언어 발화법에서 두 번째 강의죠. 연상 언어 발화법 실전편 시간입니다. 부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동이 선호하는 연상 감각과 발성 결합을 강화 확장시켜라. 이걸 강의를 갖다 듣기 전에 앞에 기초평 강의를 꼭 들을 걸 추천합니다. 이 정상 발동을 하는 아동들은요, 언어 중추를 갖다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감각과 언어 연상을 시키는 감각의 이 연계가 아주 활발합니다. 그래서 언어 연상을 시키는 감각이 종합적으로 발달이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채성 감각, 모든 감각, 어떤 감각이 경험이 되든지 바로 언어 중추를 자극시킬 수 있어요. 언어 장치를 자극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각이 예를 들어 시각적 자극이 오더라도 곧바로 같이 또 통합적으로 연상이 됩니다. 사과를 보면 사과를 씹는 소리, 냄새, 이런 청각, 미각 이런 감각이 한꺼번에 활성화되면서 언어 중추를 자극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인 감각이 한꺼번에 언어 중추를 자극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발달이 돼서 언어 발달이 굉장히 원활한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음식 사진을 본다면 음식 먹는 소리도 그냥 바로 연상이 돼버리고요. 음식 냄새도 그냥 느껴지고요. 음식 맛과 음식 씹는 느낌, 이런 채성 감각까지도 같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종합돼서 음식 이름이라는 발성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언어 발달이 지연되어 있는 아동들, 특히나 자폐 성향이 있는 아동들 같은 경우는요, 이런 감각과 언어의 연합 능력이 매우 약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사과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본다고 해서 사과라는 발성 현상이 언어 현상이 바로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과를 갖다 본다고 했을 때 언어 현상이 되려면 사과를 갖다가 보는 먹는 소리라든지 사과의 냄새라든지 맛이라든지 이런 것 다중 감각이 한꺼번에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이런 감각과 감각 사이의 연계 통합 능력도 매우 약합니다. 그러므로서 이 아이들이 이 감각으로부터 언어를 연상시키는 능력이 매우 떨어지는데요. 다행히도 우리가 이 언어 하나의 어려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이 지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아동이 선호하는 감각과 언어 능력 사이의 연계는 상당히 강한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호하는 감각을 위주로 해서 언어를 갖다가 발달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호하는 감각, 주동하는 감각을 위주로 언어 발성을 연계시켜내고요. 그러고 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면 다른 감각과의 종합 연계자죠. 즉 통합적인 감각 연계 과정을 갖다 만들어내면서 종합적인 언어 능력을 갖다 발달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제가 연상 언어 발화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연상 언어 발화법의 첫 걸음은 실전편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아동이 발화를 연상시킬 수 있는 가장 선호하는 감각을 발성을 유도한다. 아동이 발화를 할 수 있는 감각이 뭔지를 찾아내세요. 아동이 발화를 할 수 있는 감각을 찾아내시고 이 감각을 발성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발성이 성공을 하면 그 유사한 해당 감각의 발성을 다양하게 확장시키는 거예요. 시각이면 시각, 청각이면 청각해서 하나의 감각과 발성을 연결시키는 걸 확장시켜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후 다른 감각과 연합을 강화해서 언어 연상 능력을 발달시키는 2차 연상 확장기로 거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연상 언어 발달법을 시키는 데 있어서 3단계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굉장히 흔한 사례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이요. 노래에 대한 청각적인 자극과 발성을 연합시키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아이가 언어를 갖다 모방하지 않는데요. 노래는 모방합니다. 노래의 음에 맞춰서 발성을 하는 자폐 아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허밍으로 발성을 합니다. 음을 갖다 정확히 발음을 갖다 가사를 발음을 하지 못하지만 응응응거리는 허밍으로 이 노래의 음을 따라하면서 발성을 시작하는데요. 이 과정을 갖다 되게 활성화시켜주고 꾸준히 장려해주면 점점 이 언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가사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 중에는 청각적으로 절대 음감이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이 경우에는요, 그냥 단순 언어학이 나의 말을 따라해봐, 막 이렇게 단순 언어 모방을 갖다 유도하는 걸로 언어 발달을 하는 게 어렵고요. 차라리 1차 확정기로 음을 갖다 하나의 곡을 갖다 발성을 할 수 있고 소리를 낼 수 있다면요, 그것을 완창시키는 데를 목표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곡을 완창시키는 걸 넘어서 여러 곡을 완창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1차 확정기를 갖다 넓게 가져가고요. 두 번째는 1차 확정기에서 노래를 갖다 정말로 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면 새로운 단어를 가리킬 때도요, 이제 2차 확정기로 되는데 새로운 단어를 가리킬 때 예를 들면 거기에 음과 박자를 갖다 부여해서 노래의 가사를 바꿔 부르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단어를 가리키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음정과 박자에 맞춰 소리 내는 것이 자유로워지면요, 점차 다른 일반 감각에서도 소리를 갖다 연상해 낼 수 있는 언어 연상이 가능해질 겁니다. 두 번째로 굉장히 두 번째로 흔한 사례는요, 숫자나 알파벳에 대한 몰입작과 발성을 갖다가 연합하는 아이들이 제법 많습니다. 이제 언어는 보고 소리를 내지 못하는데요, 언어를 갖다 따라하지 못하지만 숫자를 보고요, 알파벳을 보고 발성을 시도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잘 이해할 게 어렵겠지만 한글에 대한 발성보다도 숫자나 알파벳에 대해서 발성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 아이도 한 5살까지 말을 거의 안 했는데요. 편의점 간판인 세븐일레븐 간판만 보면 세븐일레븐을 했습니다. 세븐일레븐을 했고요. 세븐일레븐 이러고 발음을 갖다가 아주 기계적으로 계속 해댔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확장시키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경우에도 우리가 일반적인 언어를 갖다 가르치듯이 따라해봐 하는 방식으로는 제가 권유하고 싶지 않고요. 차라리 이 아이들이 숫자나 알파벳에 대한 발성 능력을 1차 확정시키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개 숫자를 갖다가요, 하는 게 좋죠. 아, 애가 숫자만 보면 1, 2 하고 읽는 애도 있습니다. 그럼 숫자를 갖다 차라리 늘리라는 거예요. 늘려요. 그리고 알파벳도 A나 B에 늘리지 않고 나머지 Z까지 다 가리키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발음을 갖다가 연장적으로 확장식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아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체로 수학적인 능력이나 이런 논리적인 능력이, 시각적인 능력과 수학적인 능력이 우수한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논리적인 능력도 많고요. 이래서 이게 숫자를 갖다 두 자리 이상으로 발성을 할 수 있다든지 알파벳을 다 전부 다 할 수 있게 되면 그 다음 다른 도구와 결합시켜서 2차 확장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를 1, 2, 3, 4 할 수 있다면요, 이제 사과를 갖다 하나 놓고 사과 1 한대든지, 사과를 두 개 놓고 사과 2 한대든지, 이렇게 사과를 갖다 개수를 가리키면서 그 사과라는 그 내용물들의 발성을 갖다 연결시킬 수 있을 겁니다. 알파벳을 좋아하는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라는 그림을 보고 애플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가리키면 이것도 애플이란 발음을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가능해집니다. 구태여 꼭 한글을 갖다가 먼저 해야 된다, 한국말을 갖다 먼저 모방해야 된다라는 이런 강박도 벗어나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선호하는 감각을 통해서 발성을 연상시킬 수 있다면 그것을 강화시키고 확장시키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이게 숫자나 알파벳에 대해서 이런 아이들이 많고요. 세 번째로는 조금 드문 사례들이지만 문자에 대한 시각적 자극과 발성을 갖다 연합시키는 애들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른 건 아는데 글씨만 읽으면 발성을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지금 제가 만난 아이들 중에도 있습니다. 말을 거의 안 하지만 말을 할 땐 발성이 어려워서 외계어 같이 합니다. 외계어 같이 하는데, 근데 이 글씨를 보면 발성을 아주 정확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글씨를 갖다 같이 소리를 내서 읽으면서 하는 게 좋고요. 이렇게 글씨를 갖다 소리내서 읽는 것을 갖다 확장을, 1차 확장을 많이 한 다음에 2차 확장으로는 예를 들어서 글씨 있는 낱말카드를 갖다가 집에 있는 사물에다 다 붙이는 게 좋죠. 냉장고, 뭐 아니면 세탁기 이렇게 붙인 다음에 텔레비전 보고 그 글씨를 보고 사물하고 일치시키면서 읽게 되면 나중 되면은 그 글씨 카드를 갖다 떼어버려도 바로 시각적인 자극과 바로 발성, 연상을 갖다 곧바로 연계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는 언어 능력을 갖다 어렵지 않게 발전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뭐 흔한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시각적인 자극과 발성을 연합하는 애들이 있죠. 예를 들면 그림카드를 보고 발성을 하는 아이들은 되게 흔합니다. 이 경우도 적극적으로 그림카드를 보고 발성을 갖다 연습시키는 게 좋고요. 당연히 2차 확정일 때는 그림카드하고 실제 사물을 갖다 연계 부착시키면서 실제 사물에 대한 그 발성 연상으로 전환시키는 게 좋습니다.
이외에 몇몇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저는 경험을 못했지만 예를 들면 자폐아동으로 유명한 칼리 같은 소녀 같은 경우에는 워드 프로세스를 통해서 발성을 했다가 소리는 못 냈죠. 그 소리 못 냈던 것 같은데 워드 프로세스를 치는 걸 먼저 하고 워드 프로세스를 치면서 언어를 배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건 시각적인 효과와요. 실제 친다라는 이런 채성 감각을 통해서 언어를 갖다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미국에서 저한테 치료 중인 부모님이 저한테 제공한 정보에 의하면 연필로 글씨를 짚으면서 발성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도 굉장히 좋은 경우입니다. 아동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시각적인 추구가 있다면 그 시각적으로 짚는데 글씨만 보고 하는 것보다 몸 손으로 짚으면서 연필로 짚으면서 하게 되면 실제 채성 감각까지 활성화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글씨를 짚으면서 읽으면서 그것을 갖다 언어로 연결시키는 이 방법도 그 1차 연상 발화법으로는 굉장히 좋은 발화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연상 언어 발화법 실전편 가장 아이가 선호하는 감각을 강화시키는 데서 발성을 갖다 시작하고 두 번째 1차 확전기 그것을 선호하는 감각의 발성법을 늘리는 거 1차 확전기를 거쳐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 번째 단계에서는 다른 감각과 결합시켜서 연상 언어를 갖다가 발화시키는 2차 확전기를 거치는 것이 좋다라는 실전편에 대해서 요약해 드리는 걸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